이거는 왜 20기형인지 알아? 나 알지. 그 저 예. 20기잖아. KBS 20기. 어? 예. 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아, 내가 모르지. 거기에서 생긴 별명이고 여기 그치. 장군님은 왜 장군님이야, 오빠? 그래. 왜 장군님이죠? 이건 좀 어렵다. 야, 왜 장군 모르겠는데. 장군 장군처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스타일이에요. 되게 잘 맞추시는데 오늘? 흐름이 있어. 흐름이다. 잘 근데 그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민경 장군 별명을 지어준 게 형돈 선배 아닙니까? 어? 그랬어? 어?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생긴 거야. 현두 선배가 항상 방송 한참 치실 때 KBS 앞에 지나가다가 어 민상아 선배 아 뭐 하세요? 그래서 아 형 저 쉬고 있어 그러다가 야 니네 거 재밌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야 형이 볼 때는 민경이가 최고야 그러면 어? 뭐, 민경이가요? 어 왜? 그랬더니 민경이가 장군 같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웃겼어. 어, 선배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었는데 너무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흥미가 모르겠고 너는 또 뭐 좀 해드려야 되겠다 따로. 아니, 아 제가 야 후배들이 잘 나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아이 그런 걸로 우리 막 생생되고 이런 거 진짜 정치 스탠스를 치웠어. 아니야 아니야. 야, 그러고 보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똑같은 그 KBS K 라인이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저 먼저 들어가시죠. 어. 몇 기 누굽니다. 어. 저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7자리입니다, 제가. 아, 원로, 원로. 7자리. 반자리는 유일하시고, 예. 저는 1공입니다. 아, 10기. 12기 김수희입니다. 아, 17기 정영돌. 아, 20기 유민상입니다. 네, 23기 김인경입니다. 야. 제가 막내네요. 야, 저도 7기부터 23기. 15기요. 15기 민경. 너보다 높잖아. 나 선배야? 우와, 형 나보다 늦지 않아? 야, 데뷔가 2002년이야. 아, 나 2003년. 어. 아, 졌다. 그러면 너는 18기야. 18기? 18기. 야. 야. 아니, 그 누가 제일 네. 잘 챙겨주는 선배님이에요? 직속, 저희 라인 선배님. 예. 저는 사실 여자다 보니까 성훈이 선배님이나 속 선배가 제일 많이 챙겨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밥차를 보내셨어요. 교촌 녹화 날. 밥차를? 네. 후배들 밥 먹고 열심히 하라 힘내라고 밥차를 보내주셨어요. 와, 떡볶이. 오, 야 종류가 진짜 많다.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밥차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개콘 뭐 이렇게 막 편성도 바뀌고 막 하면서 그냥 한번 힘내라고. 아, 그게 너무 그렇게 김 빠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네. 오빠가 먼저 했었어야지. 7기 선배님 들으셨죠? 내일 녹화 날입니다. 내일 개콘 녹화 날이에요. 마침 딱 좋네. 나들 또 그리고 저희 언니 야 대단하다. 또 있어요. 야, 저는 저한테 소고기를 처음으로 맛보게 해주신 분이에요. 아, 네. 저희 막내 때 선배님이 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소고기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소고기를 너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해가지고 아 근데 애들 그게... 파산 났을 때? 어? 아, 애들 밥 사주고 아, 파산 났다고 파산 났지 와 딱 그냥 소를 그렇게 먹을 줄은